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상록 사무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학교 주변 분식점과 학교 매점 등 조리 판매업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 판매업소 3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유통기간 경과 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 조리 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품 판매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